여러분들 도착을 했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착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똑똑똑.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야, 우와. 이게 오늘 그 수입 들어온 아이들인가요? 네, 맞아요. 아, 맞다. 자기소개 한 번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고큐랑 베타랑 네. 대표 청린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주라고 합니다. 천민이요? 네, 아이디가 청린이에요. 아, 청민이요? 네. 아, 죄송해요. 천민으로 들어가지고요. 아, 이렇게 열대어들 해외에서 네. 올 때 이렇게 오는구나. 이제 부피들이 이런 식으로 패킹이 돼서 오거든요. 어, 이거 물이 왜 이렇게 노래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수입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냥 받으니까 자꾸 데미지 먹고 애들이 문제가 생겨요. 아. 그래서 제가 해외 애들한테 이제 좀 제가 원하는 약품을 좀 몇 가지를 좀 넣어서 보내라고 아~ 맞춘 거예요. 아, 그렇게 오더를 하신 거구나. 네, 영업비는. 아, 사업체들은 이렇게 모를 거예요. 아, 네. 영업비밀. 네, 저희는 그래서 데미지가 좀 다른 곳보다 많이 적어요. 와, 근데 진짜 여기 보면요. 업체명도 구피랑 베타랑인데, 업체명도 네. 딱 그렇게 돼 있는데, 진짜 여기 보시면요. 구피랑 여기 베타. 딱 이 두 종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네네네. 혹시 지금 몇 마리 정도가 오늘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온 거는 대략 한 300쌍 정도 왔고요. 300쌍이요? 네, 구피 아마 수입 구피를 매달마다 이렇게 많이 수입하는데도 저희가 아마 국내에서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가 구피 말고 이제 저희는 무조건 한 쌍 단위가 한국에 도착하는 게 네. 이제 단가가 좀 나가는 그런 것들만 셀렉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런 것들로만 시급을 해요, 저희는. 와, 근데 진짜 이게 딱 보면요. 되게 신기해요. 이게 해외에서 제가 네. 이런 퀄리티들이 들어와요, 저희는. 우와, 구피 맞아요? 이거 구피 아닌 것 같은데? 구피예요, 진짜로? 퀄리티가 좋죠? 우와, 이게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꼬리가 엄청 우아하게 굉장히 넓적하거든요? 네, 우와, 신기하다. 이게 이제 우와. 구피만 알비노 플레드인데 색이진하고 패턴이 많이 안 보이는 노 패턴이라 하죠. 와, 이게 등지느러미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인 구피들이 지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요즘은 등지느러미가 해외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개량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와, 그러면은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차츰차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하나 풀릴 건데 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지금 구피들이 제가 듣기로는 사실 뭐 마트나 다른 타수족관에서 살 때는 뭐 만원, 이만원, 몇천원까지 하는데 네네. 오늘 들어온 아이들은 굉장히 좀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얼마 아, 정도씩 맞아요. 하는 아이들이에요? 저희는 네. 기본적으로 한 쌍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뭐 60만원 이런 개체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요. 그게 진짜 비싼 개체들은 지금 한 쌍에 100만원 이상이 되는 개체들도 판매를 해요. 진짜로요? 네네. 아, 그러면은 진짜 집에서 재테크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겠네요?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많아요. 아. 네. 아, 그리고 여기 이분 소개를 제가 깜빡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기 울프님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피 키우시는 매니아들 중에서는 네. 가장 최고수라고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좀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자기소개 직접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기 울프라고 하고요. 지금 구피랑 베타랑에서 리더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요. 아. 이렇게 수입이 들어올 때 이제 이것들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구피 좀 많이 아시면 뭐 품평회 이런 것도 하시는 거? 아,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이제 관상어 협회에서 하는 품평회에서 이제 네. 저를 이제 심사위원으로 초빙을 해서. 아, 심사위원이시구나. 네, 이런 거 와, 아우,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네. 들어온 구피들 좀 네, 일단은 평가 좀. 네. 이제 보면서 구피를 보면서 이제 이것들이 등심이 큰지 안 큰지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고. 아. 이런 부분을 봐서 분리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패킹해서 이제 어항에다 저거 하나씩 할 거예요. 야, 오늘 좀 평가 좀 하고 이쁜 아이들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퀄리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름이 혹시 뭘까요? 레드 레이스 코브라요. 와. 백문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고 등핀이 엄청 크게 나오는 그런 아이.
혹시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 쌍단위로 한다면 얼마 정도 분양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애들은 이제 스페셜 퀄리티로 따로 별도로 들어온 건데 이런 거는 이제 40만 원씩 나가요. 와 진짜 근데 확실히 이쁜데요. 지금 제가 이거 보기 전에 여기 있는 것도 봤거든요. 이것도 구피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보라나비라고 판매하고 있는 건데 얘네는 이제 알비노 플래티넘 메가이어 레드 모자이크라고 들어온 애예요. 이름이 길잖아요. 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게 좀 기억을 못해요. 아 저희가 이제 상품명을 따로 별도로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귀가 보라색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매료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선별 개체 같은 품종이라도 이쪽은 네. 비선별 아 여기 비선별 여기 선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세상 이제 신놈이 세 개는 완전 좋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얘네들보다 꼬리가 조금 작거나 등끼리 좀 작거나 아 이렇게 선별을 분리 작업을 다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피가 지금 아래쪽에 똥처럼 매달려 있는 약간 가슴 지느러미가 보이시나요? 와 이런 구피는 또 처음 보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이 구피가 이렇게 새하얀 거는 저는 또 처음 보거든요. 눈을 봤을 때는 또 알비노인 것 같고 진짜 국민 물고기라고 해서 좀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아주 다르구만. 뭐야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보여주신다고 또 담아주셨는데 여러분들 진짜 오늘 구피에 대한 약간 상식이 완전 깨지는 날인데 제가 우물 안에 개구 이었다는 건데 사실 다른 열대어들도 많은데 이 구피 하나만 해도 사실 이렇게 종류가 많고 또 번식도 수도 쉽잖아요. 골라서 키우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꼬리 지느러미 완전 대박. 야 그리고 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이쁜 거 담아주셔서 우와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와 진짜 우와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멘트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보여드리고 있어요. 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신부가 이렇게 웨딩드레스 입은 것처럼 굉장히 약간 이쁘게 펄럭펄럭펄럭 신기하죠? 혹시 이게 이 친구의 좀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알 수 있나요? 이 친구는 이번에 해외에서 새로 개량된 신품종이고요. 어? 신품종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최초로 저희가 수입을 했어요. 이제 메두사 퍼플 화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량한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이제 수출을 했고요. 이제 많이는 못 들어왔고 국내에 이제 10쌍 미만으로 수입이 돼서 들어왔어요. 아 굉장히 귀한 개체네요. 오! 되게 신기하다. 얘네 지금 뜯자마자 먹는 거죠? 네, 지금 우선은 원래는 바로 안 먹이는데 한번 네.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혈웅이라는 알비노 플레드를 이제 전국에 흥행을 시켰어요, 저희가. 아, 진짜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거기서 개량이 된 혈웅2 버전으로 이제 개량돼서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지금 수컷 암컷의 색깔이라든지 체형 네.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진하고요 색깔이 지느러미가 엄청 크고 화려하죠 암컷도 네. 신품종이거든요. 오 얘가 신품종이에요? 네네. 와 얘네 모든 걸 다 가졌네. 네, 귀도 크고 퍼플이 몸에 다 들어가 있고요. 플래티넘 퍼플 드래곤인데 거기다 큰 귀까지 탑재되어 있는 신품종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옆지느러미를 네. 귀라고 이어 그 영어로 이어 귀 아 네, 그래서 이제 덤보 이어라고 그냥 야 너무 이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저희가 요즘은 메가이어라고 불러요. 아 네, 정말 크다는 뜻이죠. 신기하다. 네, 이것도 당연히 한국에선 저희가 첫 수입이고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첫 수입이에요. 아 지금 이게 지금 처음 온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항상 수입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 가지고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해외에 요청을 하면 네.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건가요? 며칠 만에 와요? 이제 거의 하루 걸리고요. 이제 네. 가끔씩 공항에서 정밀 검역할 때는 제일 오래 잡혔던 게 5일 동안 공항에서 못 나오고 잡혔을 때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 5일 동안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전멸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희가 어쩔 수 없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 그럴 때 너무 마음 아프겠다. 네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우와 진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구피와 너무 다르죠? 지금 왼쪽에 큰 아이가 암컷이고 또 작은 아이가 수컷인데 물이 지저분한 거는 좀 양해를 부탁해요. 네, 뭐 똥 쌀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냥 다른 종의 어종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이게 구피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얘 이름이 뭘까요? 아, 얘네는 이제 코이 글라스벨리 이제 리본인데 몸통이 짧아서 숏바디라 그래요. 아, 숏바디. 네, 근데 아. 이제 숏바디도 다 같은 숏바디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뼈가 희지 않고 몸이 올곧은 숏바디를 셀렉해서 수입을 해요. 아, 그런 것도 다 네, 보시고 그런 걸, 네,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할 때 하나하나 개별 영상을 받아서 확인하고 받아요. 그래도 이상한 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울프님도 오셔서 검수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래서 네네. 심사위원분도 같이 네네. 하면서 잘 왔는지 검수하고 하는 네, 거구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 친구가 배에 알이 가득 찼어요. 약간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알갱이들인데 얘네 구피들은 난태생으로 이제 수십 마리의 새끼들을 치어들을 출산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막 2, 3개월마다 출산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임신 기간도 짧고 번식력도 대단한 친구들이죠. 근데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오늘 수입은 베트남이에요. 아, 베트남에서? 네, 야. 네, 내일도 수입이 들어와요. 또 네, 와요? 내일도 이만큼이 또 오는데 내일은 태국. 아, 베트남, 네. 태국, 막 홍콩, 막 외국에서 다 오는 거구나. 지금 현재 저희가 받는 나라는 7개 나라예요. 7개, 7개국에서? 네,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대만. 오, 신기합니다. 혹시 그 심사위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네. 오늘 들어온 구피들이 어떤 것 같으세요? 대체적으로 아주 잘 들어왔어요. 약간 대체적으로요? 네. 아. 그러니까 보통은 암수가 바뀌어서 오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오늘은 암수 바뀐 적은 그런 건 거의 안 보이고요. 아. 그리고 퀄리티도 상당히 좋게 들어왔어요. 그만큼 저기 청리님이 네. 퀄리티가 잘한 것 같아요. 아, 오늘 그럼 혹시 네. 폐사율은 어떻게 됐나요? 몇 백마리, 몇 마리 중에? 딱 한 마리? 네, 한 마리 중에. 야, 또 아까 그 옵션으로 약품을 좀 비밀 네, 네. 약품 탄 게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 이제 처음보다 네. 네, 어떻게 하면 잘 살아오는지 어떻게 하면 병이 안 걸려오는지 그런 것들을 청문님이 잘 알아서 아~ 해서 그렇게 해서 처치를 하고 와서 대표님께서 이게 노하우가 있으셔서 확실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리본인데 네. 와, 네. 피니 편이에요, 되게 네. 빅C라고 해갖고 C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들었다. 네, 그러니까 위아래 지느러미가 네. 날카롭게 위아래로 쭉 뻗어 있네요. 와. 근데 대표님 오늘 네네. 수입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지금 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 아,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구독자분들에게 좀 어필을 네. 하자면 구피에 대한 매력이 혹시 뭘까요? 뭐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네네네. 반려동물로서도 앞으로 충분히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남들은 누구는 취미라고만 생각하겠지만 누구에게는 평생 없으면 안 될 그런 이제 반려동물로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 네. 그쵸. 이게 생물을 키우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교감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네네. 뭐 교감 못 한다, 뭐 생각이 차이긴 하지만, 네네네. 뭐 굉장히 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 중에 하나죠. 와, 거의 진짜 구피 전문점이라도 해도 될 정도로. 아, 구피 전문점이죠? 뭐야, 너? 얘 레이저백 아니에요? 역시 바로 하시네. 얘 왜 너 왜 여기 있냐? 아, 그 자연에서 이게 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제가 강원도에서 해루질 하다가 얘가 강에서 잡혔어요, 겨울에. 아. 에? 겨울에 강에서 잡혔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겨울에 잡아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진짜 해루질 하다가 나왔어요? 네, 해루질을 하다 나왔는데 이거 딱 잡히는 순간 이걸 왜 여기다 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진짜 네. 여러분들 진짜 구피나 군붕어들도 자연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 뭐 거북이도 뭐 잃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은 일부러 방생하시는 유기하시는 분들 진짜 법적으로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발 방생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무튼 오늘 이렇게 다양한 구피들이 있다라는 거 새롭게 알게 됐고, 지금 보시면은 수입된 개체들을 각 지점에 있는 사장님들이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무튼 오늘은 사실 이렇게 다 보여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피들이 다양성이 있고, 구피들도 개량을 해서 매년 신품종이 나오고 있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우리 대표님 또 멋있는 개체들 오면은 저 한번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유 신사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천안지점주님도 한번 인사. 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리 계량을 해도 이렇게 선별 노대를 해서 한다라는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또 구피가 굉장히 이렇게 고가종의 생물들이 많았다라는 것도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신부님께서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은 것처럼 굉장히 약간 이쁘게 펄럭펄럭펄럭 신기하죠. 혹시 이게 이 친구의 좀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알 수 있나요? 이 친구는 이번에 그 이제
해외에서 새로 개량된 신품종이고요. 신품종이에요? 네네네.